저는 잭스한테 딱히 져본 기억이 없어서, 아무래도 6레벨 때, 잭스 궁은, 방어 마저를 올려주고, 추가 딜 들어가는 패시브가 생기는데, 올라프는 방어 마저가 내려가죠. 그런 점에서 좀 맞다이가 풀리지 않나. 근데 그런 거 있어도, 이제 전설의 풀감 30%만 있으면,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설마 설레드야? 일로와, 일로와. 좋아, 좋아. 방향 틀지 마. 가고 있어. 아니, 갑자기 확 꺾어버리네. 블루건 척 하면서. 한대 받았어. 소리야, 나두 번째 굿이 아닌데. 뭔가 평타 치는 척 하면 간격을 쉽게 뺄수 있습니다. 잭슨은. 오우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 더블킬. 제압되었습니다. 브레이브 좀 했다 볼게. 여기? 그렇지. 다이브? 야, 너무 대놓고 오는 거 아니야? 아니, 라인을 밀고 가지. 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학습. 와, 샷. 역시 장인인가?
골도 악착같이 지키네 이 친구. 푸딩게 기억해. 아 뭐야 그거 탑이야 뭐야. 야 이렇게 죽으면 잠시만. 아이고 자꾸 개고수야. 처치했습니다. 와, 진짜 섹시하게 먹었다. 아, 침착하게 평판대 때리고 얘 먹고 큐 평 대가리. 아 진짜 개얄밉다. 어우 얄미워. 아. 바람 영웅까지 먹으면 아니 기쁘겠다. 영웅을 막아야 되나. 어우 얄미워. 집스가 안 나오네. 업적을 파괴했습니다. 내가 맞을게. 아이고 잭스가 뭔데. 잭스 한다. 아이고 아씨 연막 아무도 안 보인다.
짜업 짜업. 가인을 가서 시간을 벌겠다. 아 미친놈아. 불친 척 그만해. 아 도경. 아, 자꾸 개고수야. 자꾸 미쳤다. 이거는 샤코 명예 줘야겠다. 일단 샤코가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보다 좀 작은 태양 같아요. 뭐야 명예 왜 나 아무도 없냐? 일단 누가 진짜 큰 태양인지는 데이터 분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. 뭐 명예 안 줄 수도 있지. 누가 진짜 리더인지는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.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. 일단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 피해량 1등, 적에게 가한 고정 피해 1등 이관왕,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, 아군, 3관왕,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, 4관왕. 지금 샤코의 약 2배죠? 시야 점수 꼴등, 압도적인 꼴등, 5관왕. 솔직히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. 샤코의 약 6배 낮죠, 제가? 이것만큼은 제가 캐리했다. 샤코보다 6배 더 잘했다.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오와드 9배 0 공동 꼴등, 뭐 6관왕. 아 이거 중요하지. 미니언 처치 1등, 공동 1등, 7관왕. 일단 7관왕 했습니다 여러분. 7관왕 했는데 그래 솔직히 샤코도 잘했어. 샤코도 잘했어요.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뭐 마법 피해량 1등, 총 피해량도 1등 했는데, 근데 저보다 적에게 가한 고정피해는 훨씬 낮다는 거, 그리고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피해량도 훨씬 낮다는 거. 샤코 몇 관왕인지 보자고요. 오케이 잠시만. 제가 7관왕 했죠. 샤코 한번 볼게요. 샤코 총피해량 1등, 마법피해량 1등.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 샤코. 이거 봐, 이게 무슨 큰 태양이야. 작은 태양이지. 여러분 생각만큼 막 큰 태양이 아니에요. 거대한 태양이 아니야. 그냥 작은 태양이야 나에 비하면. 지금까지 2관왕인데 시야 점수는 1등이니까 당연히 안 칩니다. 이것도 1등이죠. 1등은 안 돼. 시야는 무조건 꼴등이어야 돼. 이거 봐, 2관왕밖에 못했어. 데이터가 말해준다니까. 작은 태양은 조금 호칭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네요.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? 샤코는 그냥 태양이라 할게요. 샤코는 태양. 샤코는 태양. 나는 더 큰 태양.
아니 왜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샤코보다 5관왕을 더 많이 했어요. 7관왕 했잖아. 샤코는 2관왕. 근데 뭐 슈퍼플레이 많이 하고 했으니까 샤코는 태양, 나는 더 큰 태양. 오케이, 요렇게 마무리. 저장.